이데일리 TV입니다. OCI,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롯데관광개발, YG 엔터테인먼트, 휴캠스, 한미글로벌, 기아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엠로, 쌍용 C&E, 고려아연, 펄어비스,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휴캠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DL, ENC 있고요. 하이브, 삼성화재, 쌍용 C&E, 세방전지, 보광산업, 맥스트, 하츠까지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로보티즈, 현대건설, HLB, 생명과학,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HMM, 글로벌 SM, ABL 바이오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HLB 생명과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뭐 일단은 HLB 그룹주를 말씀을 드리면 그 주식을 어떻게 보면 3년에서 4년 이상 하신 분들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터졌다면 파동이 굉장히 크게 터지죠. 막 500%, 1000% 크게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급등 급락 네. 변동성이 좀 있죠. 그렇죠. 뭐 2018년도에는 5,000원짜리가 막 6만 원 가고 6만 원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내리 꽂았다가 갑자기 막 5,000%로 이렇게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HLB 생명과학을 좀 가지고 왔고요. 예. 일단은 HLB 생명과학을 봤을 때 일단 몸통인 HLB가 지분을 18.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그룹주의 몸통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바이오 관련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이제 좀 큰 주목을 끌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에너지 절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걸 밀고 있습니까? 바로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 바이오 사업을 추가를 했어요. 이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리보세라닙이겠죠. 예. 이 어떻게 보면 위암, 뭐 간암 치료제로 불리고 있고 임상 이상까지 잘 가면서 임상 3상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3년째 투자자분들의 어떤 주주들의 이러한 심리라든가 마음을 굉장히 좀 답답하게 하고 있는 재료가 있는데 이 와중에 재료가 하나 더 터졌어요.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파동보다 더 큰 파급력 있는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백신이랑 묶였습니다. 예. HLB 생명과학을 보니까 이 그 좀 베트남 그 바이오사 중에 나노젠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노젠이 나노코박스라는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HLB 생명과학이 권리 이전을 취득했다는 점. 자, 그러면서 그렇다라면 향후에 백신 수요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백신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다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임상 3상 진행 중인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에 관한 이러한 소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폐암 치료제로 불리고 있죠. 이 파이로틴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전에 리보세라닙으로 주가가 뭐 500% 막 1000% 크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그 이상의 파급력으로 항암제와 백신 제로까지 붙어진다면 그동안 답답했던 이러한 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주가 상승의 여력이 한 번 더 부각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끼가 등락폭이 심한 종목입니다. 일전에 2,5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갔고요.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파동이 나오면 저항 구간으로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급등락 구간에서 박스권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 구간 직전 고점 15,550원 돌파하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나온다 한다면 이 백신과 어떻게 보면 폐암 치료제에 관한 이러한 이슈를 타고 한 번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은 HLB 생명과학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암 쪽 임상 승인 소식에 그리고 코로나 백신 호재까지 좀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13,1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상승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켜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하이브를 갖고 왔습니다. 하이브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신규 상장했을 때 조금 좋지 않게 봤습니다. 이상하다. BTS 후속의 아티스트가 없다라면 미래성도 굉장히 불투명할 수도 있고. 그게 항상 리스크 요인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외 플랫폼 진출보다는 국내 중소형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지분 인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이상하다. 뭔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1등만 기억한다 해가지고 점유율을 장악하는 놀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도 했었어요. 근데 하이브가 보여준 이러한 그동안의 이러한 추진력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비전성을 봤을 때는 아, 이제는 어떻다 미래성을 보고도 BTS도 있겠지만 충분히 미래성을 보고도 회사가 탄탄하게 전략을 마련해가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내 최대 플랫폼이죠. 네이버 팬덤 앱 V라이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V앱 같은 경우는 2015년 부근부터 수많은 아이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플랫폼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전에 2세대, 3세대 아이돌을 거치면서 아이돌이 쏟아지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딱히 부각받을 만한 아이돌이 크게 없었다는 점이죠. 그 틀을 깬 게 BTS인데 BTS가 V앱, 그 V라이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BTS 팬클럽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공급이 되고 어떻게 유입이 되면서 V라이브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이브 측에서는 네이버의 플랫폼에 대한 힘만 빌리는 게 아니라 또 자체 플랫폼이라 불리고 있는 위버스까지도 출시를 했습니다. 론칭을 했다는 것이죠. 역시나 위버스에 관한 이러한 파급력은 더욱더 크고 또 추가적으로 네이버와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향후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충분히 지금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음반 수익이 좀 공연 수익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메꿀 만한 사업을 마련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저스틴 비버 아실 겁니다. 이 저스틴 비버의 이타카 홀딩스를 지분을 100%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 단가가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 규모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이면서도 무리한 투자가 아닐까 싶었는데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BTS를 기준으로도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든가 이런 음반 저작권료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부가 수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됐는데 이 저스틴 비버라든가 미국 쪽에 있는 음반 저작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은 국내 어떻게 음반 산업법과 다르게 더욱더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생태계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자, 따라서 사실상 투자는 1조 이상 했지만 오히려 이런 관련 부대 수입 그리고 부가 수익, 저작권료, 퍼블리시티권 관련으로 봤을 때는 투자한 금액보다 그냥 향후에 몇 년은 더 많이 수익을 벌 수 있는 모델을 완성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유수 기획사 지분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일전에 그 엠넷 미디어 대표 출신이 어떻게 차려놓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JYP 그리고 큐브에서 파생된 소스뮤직 이런 관련 이런 중소형 기획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막강한 프로듀싱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이 차례대로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래를 대비해서 현재 해외 전략과 국내 전략을 동시에 마련을 해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차트도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때 주가가 쫙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력 굉장히 잘 붙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구간, 28만 원 초입 구간에서 굉장히 큰 거량이 터졌다는 점. 이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정까지는 조금 BTS 이후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던 이런 증권사 측에서도 이제는 향후 미래성이라든가 플랫폼 전략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걸 보면서 목표가를 대폭 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관점을 봤을 때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량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하이브도 미래 영상을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여전히 BTS 활약은 정말 엄청납니다. 또 신한카드는 BTS 모델로 해서 또 신한카드 출시한다는 얘기까지도 MZ세대 직원들이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슈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리스크 요인을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이브 오늘장에선 그래도 약세 흐름이네요. 약보합권이고요. 28만 5,5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아이스크림 메뉴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빠졌습니다. 앞전에 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물량을 확보해 놓으면서 급등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 그 시세 최초 시세 분출 이전까지 주가가 충분히 빠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슬슬 우상향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젊은 편인데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민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어린 친구들 만났는데 저희 때 막 교과서 막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이런 게 아니라 다 태블릿 들고 수업한다 하더라고 요새는. 이 스마트 러닝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스크림 에듀가 좀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역시나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집에서 홈스쿨링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AI 학습 기술 고도화 관련 기업 업스테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지금 업무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어떻게 탑3 기업에 불리는 구글의 자회사 캐글이 주관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기술력 1위를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재료성으로 봤을 때도 이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세 번째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기업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잠깐 모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됐던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에듀가 나오면 좀 반갑기도 하네요. 자,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0.66% 오늘 강보합권을입니다. 7,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네, 한창지지를 갖고 왔습니다. 한창지지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는 정치 테마주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백판지 관련주를 좀 바라보고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친환경 수혜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밀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 좀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권이라 보고 있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폐기물 시장의 성장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5년도에 23조 7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 굉장히 크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부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던 국가가 중국인데 이 중국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관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종이가 될 것이다 판단했고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느냐. 지금 팬데믹 터지면서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택배 수요 증가하고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포장 용기도 굉장히 처리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백판지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생산판지 같은 경우 어떻다? 뭐 포장 용기 박스도 활용도 높지만 매립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굉장히 시간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미래성이 충분히 유망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창제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수가 현재가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80원 의견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창제지 강보합권이에요.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상승 전환을 했고요. 2,235원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네요. 매수가는 지금 시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